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듣고 말하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죽은 영어를 살리는 정철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절을 재미나게 했고 이제 네. 4절 들어가는 차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가 뭔가 하면은 니코디모스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찾아와서는 아 선생님은 하늘나라에 오신 분이고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면 그런 기적을 누가 하겠습니까? 아 이렇게 아첨성 발언하니까 그런 얘기 다 치워버리고 네. 진실로 이르노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늘나라를 볼 수 없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니코디모스가 뭐라고 했을까? How can a man be born when he is old? Nicodemus asked. 아, 이렇게 했어요. How can a man be born when he is old? Nicodemus asked. 뭔가 니코디모스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네. How can a man be born? How can a man be born? How 어떻게, 어떻게 a man 한 사람이 can be born? 아, a man can a man be born 한 사람이 be born 태어날 수 있을까요? 아 여기서 본이 뼈가 아니군요. 그거는 B O N E 이렇게 아~ 되는데 이거는 born 혀를 약간 말아요. Born. 옳지 그거다. 아 이거 그러니까 born. 그 뼈다귀가 말리는 거 봤어? 아 그러니까 bone. bone. 아 뼈는 뼈는 말리지 않는 거예요. 네. bone. B O N E. 이 말리는 건 B O R N. 아. 근데 왜 뼈다귀? 아 이게 네. 다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뼈가 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인 줄 알고. 자 다시 한번. 네. How can a man be born? 어떻게 사람이 태어날 수 있을까요? When he is old. When he is old 뭘까요? 그가 늙었을 때. When he is old. 그렇죠. 그가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요? 이 니코데모스도 좀 웃긴 사람이야, 그지? How can a man be born when he is old? 하고 Nicodemus asked. 니코데모스가 물어봤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네. 자, 말해보세요. 어떻게 한 남자가 태어날 수 있나요? How can a man be born? 나이가 들었는데 When he is old. 니코데모스가 물었습니다. Nicodemus asked.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Surely he cannot enter a second time into his mother's womb to be born. 들으셨나요? 뭔가 붐 나왔대요. 붐. Surely. 붐이라는 단어 없었는데. 아닙니까? 아, 그래요? Surely. He cannot enter a second time into his mother's womb to be born. 요걸 붐이라고 했구나. 붐. 아, 그 재밌다. 붐이에요. 이런 거. 잘 들어봅시다. 네. Surely. 확실히. He cannot enter. He cannot enter. 그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A second time. 두 번째로. A second time. 네. 두 번째로. 그럼 어디로 들어갈까 궁금하죠? 네. Into his mother's womb. Into his mother's womb. 붐이 아니에요. 아, Into his mother's womb. Into his mother's womb. 자기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 이 자궁이군요. 자궁 같지 않아? 발음이? 뭔가 편안하군요. 네, 이게 맞추기. 이게, 네. 이게 스펠링이요. W-O-M-B가 있어요. 아. 근데 B는 발음을 안 해. 예, 발음 안 하고 Into his mother's womb.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왜 들어가는 거야, 근데? To be born. To be born. 태어나려고. 태어나려고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니코데모스도 아주 순진한 사람이야. 네. 한번 쭉 이어서 들어봅시다. Surely he cannot enter a second time into his mother's womb to be born. Surely he cannot enter a second time into his mother's womb to be born. 말할 수 있겠죠? 확실히. 네. Surely 그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He cannot enter 두 번째로 a second time 자기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into his mother's womb 태어나기 위해서 to be born 그런 말이에요. 네. 끊어서 오면 별거 아니에요. 궁금한 수소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니코데모스가 한 말을 쭉 이어서 들어봅시다. How can a man be born when he is old? Nicodemus asked. Surely he cannot enter
a second time into his mother's womb to be born. 오케이 따라갈 수 있죠? 네. 아, 그렇게 멍청한 소리를 하니까 그럼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 궁금하죠? 네. 궁금하죠. 예수님은 니코데모스가 뭐라고 하든 상관을 안 하신다고. 상관을 안 하시고 그 사람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만 하신다고. 계속. 독심술이군요, 독심술. 그걸 또 독심술이라고요. 하여튼 네.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고 이제 요한복음 끝까지 가면서 계속 한번 보세요. 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 안 하신다고. Jesus answered. 예수님은 답하셨습니다. 답하셨습니다. I tell you the truth. 중요한 얘기구나. 느끼죠? 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No one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오케이. 아까 나왔던 말씀을 다시 조금 더 쉽게 구체적으로 풀고 계십니다.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No one can enter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디를?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God.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이 조금 좀 달라졌어요. 앞에서는 뭐예요?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아무도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No one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네. 그런 말이에요. 이거 왜 엔터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니코데모스가 엔터라는 말을 한번 썼어요. 그죠? 아, enter his mother's womb. 그러니까 야, mother's womb 같은 소리 하지 말고 enter the kingdom of God.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다음 unless he is born unless 하지 않는다면 he is born 태어나지 않는다면 앞에서는 he is born again 그랬죠? 네.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여긴 뭐예요? unless h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Unless h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이게 무슨 말이에요? born 무언 무엇으로부터 태어난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of를 써요. of. 예를 들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럼 Jesus was born of Virgin Mary. 이렇게 말해요. Of Virgin Mary.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네, 네. Born of Virgin Mary and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Born of Virgin Mary. 그것도 어때요? He is born of water. 물로 태어나고 and the spirit. And the spirit. And of the spirit. 그런 말이죠. 네. 영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더 알 수 없는 말씀을 한마디 더 붙이셨어요. 네. 아까는 다시 태어난다고 하셨는데 네. 이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날 수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그런 말이에요.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I tell you the truth. No one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알겠죠? 네. 말해볼까요? 네. 나는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I tell you the truth 아무도 들어갈 수 없나니라 No one can enter 하나님의 나라로 the kingdom of God 태어나지 않는다면 unless he is born 물로 of water 그리고 영으로 and the spirit 아 잘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듣고 말하기